PBA 결승전이 이번 주에 끝났죠. 아직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모리 유스케 선수하고 마르티네스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모리 유스케 선수가 실수한 아쉬웠던 배치 5개를 소개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배치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배치인데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프로샷 선택합니다. PBA 에필로그 선택하고요. 아쉬웠던 장면 다섯 배치 선택하고요. 메뉴 중에서 마지막 이 배치입니다. 네, 당구대회는 살짝 쿠션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공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2로 앞선 상황에서 6세트에 모리 선수가 초반에 많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마르티네스 선수가 따라와서 12대10까지 쫓아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배치를 만났는데 실전에서 이와 비슷한 배치를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네, 모리 선수는 그림처럼 이렇게 살짝 빠져나갔는데요. 여기에도 쓰여 있지만 8시 방향 투팁 4분의 1 두께로 약간 빠르게 치는 방법, 그래서 안 맞으면 여기서 돌아서 다시 한번 찬스가 있지 않겠나, 그 방법과 9시 방향 원팁으로 8분의 1 두께를 얇게 쳐서 부드럽게 쳐서 3쿠션으로만 노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리 선수는 두 번째 방법, 회전을 조금 주고 얇은 두께를 부드럽게 쳐서 3쿠션으로 직접 득점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게 조금 고급스러운 해법이고 쉽지 않은 해법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점수가 모자라는 사람들은 뒷길까지도 생각하고 좀 과감하게 치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 선수는 모리 선수처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배치를 칠 때 내 공은 흰 공을 맞고 이 근처 어딘가에서 출발하는 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빨간 공이 득점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흰 공의 왼쪽을 맞춰서 이곳을 향해서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는 것은 이제 노란 공의 위치에서 이렇게 보내는 두께가 얼마냐 라고 하면 4분의 1보다는 더 얇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얇은 두께를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얇은 두께를 정확하게 치려고 하기보다는 당점을 좀 내려서 하단 당점에 의해서 조금 끌리는 성질을 이용하면 두께를 너무 얇게 치지 않아도 하단 당점에 의해서 바닥에서, 당구대 바닥에서 끌리는 성질에 의해서 조금 두꺼운 두께를 쳐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시 투팁 4분의 1, 8시 방향 투팁이라는 하단 당점으로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겨냥해서 조금 뒷길까지도 생각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4번 5번 만에 겨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리 선수가 선택한 방법으로 회전을 줄이고 두께를 8분의 1 정도로 얇게 쳐보겠습니다. 4번 만에 성공을 했는데 어느 방법이 좋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다섯 배치를 소개해 드렸는데 쉬운 배치는 있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연습량에 따라서는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번에 소개한 배치는 재미있는 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당구장에서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재미있는 배치 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에 진심이라면 당구 박사의 BPS.